네, 저는 지금 당진시 읍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군청사와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가게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은 거리. 건물 2, 3층은 거의 대부분 비어 있고 임대를 내놓은 가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층이 이제 간판 붙어있는 것 없다고 봐요. 전부 다 없는 거. 상인들은 2011년 당진 군청사가 빠져나가고 경찰서와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이전하면서부터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거기 경찰서 다 빠져나가고 그때 잘 있었거든요. 끝났어요. 주요 시설이 빠져나간 이후에 대책도 마땅치 않았는데 최근엔 원도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모병원마저 이전 움직임이 일면서 상인들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병원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죽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퇴화되는 거리가 되고 뭐 지금도 먼저도 얘기했듯이 7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엔 당진 대덕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먹자골목이라 불릴 정도로 붐볐던 거리인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불 꺼진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길 보시면 매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데요. 가게 내부도 불이 꺼진 채로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가게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요? 옆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 가게도 마찬가지로 불이 꺼져 있고 내부는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아까 옆 가게처럼 매매라고 적힌 스티커가 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모두 3개의 가게가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6년, 7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70%, 80% 이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감소됐어요. 그 전에는 여기에 뭐 그냥 뭐 전역되고 그냥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서 그냥 아주 굉장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사람 차 하나 없잖아요. 한산하잖아요. 상권 쇠퇴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주차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실제로 식당 7곳이 모여있는 곳에 마련된 주차장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30여 대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 근처에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식당 가다가 그런 주차장 때문에 때려치워버렸지. 아... 와가지고 주차시킬 데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짜증내고 그냥 가버려. 그런 문제가 많았었지 그들. 아유 얼마 전에 저기서 밥 좀 먹는다고 카메라 있는 거 깜빡이 불고 잠깐 밥 먹고 나서 탁 찍어갖고 3만 원짜리 벌금 냈죠. 그렇다면 상인들이 바라는 상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원도심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는 기관이 빠져나가서 상권이 죽었으니까 기관이 다시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기관이 나가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기관이 들어와야 다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이벤트성 있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왔다가 활용만 하고 떠나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상인들이라든가 사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주차 문제 때문에 더 그날은 더 복잡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꾸준히 와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어린이 공원? 특화된 그런 공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덕동 먹자골목 상인들은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먹자골목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안 오게 하는 거는 당진시에서도 좀 먹자골목을 갖다가 죽자골목으로 만들지 말고 먹자골목을 먹자골목답게 좀 형상화도 아치 좀 해주고 다른 지역 모양 그렇게 좀 활성화 좀 되게 협조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당진 시청에서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시면은 지난해 충남 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11.1%로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